네, 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이번 주제는 가볼먼트입니다. 뭐 오늘은 N으로 시작이네요. N부터 해서 N1, N2 쭉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가볼먼트는 밑에 하위 모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위 스쿨들이 지금 당장 한 20개 정도 있는데 나중에는 200개 이상 구성이 될 겁니다. 중간 스쿨이 되는 거죠. 하위 스쿨들을 제외하고 하위 스쿨들이 제공하는 해시를 엮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볼먼트 스쿨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정으로 되어 있어요. 정치. 정치하는 정이죠. 그래서 상당히 기존의 정부와는 좀 다를 텐데 자세한 내용은 백서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죠? 정부입니다. 교육도시의 정부는 기존 정부와 좀 다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건데 교육도시 정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교육도시는 제주 AI 교육도시잖아요. 이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법. 특별자치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어요. 해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한번 해봐라. 국방을 제외한 모든 입법, 사법, 치안 등을 자체적으로 한번 구성해봐라 하는 취지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벌써 한 12년쯤 된 것 같은데 12년 동안 딱히 그렇게 큰 진도가 없었어요. 지난 12년간 큰 진전이 없었다. 밥상은 차려줬는데 밥상은 차려줬어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밥상을 차려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지금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제주 AI 교육도시가 처음으로 이걸 12년 만에 원래 법의 취지에 따라서 입법과 아니죠 외교와 국방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부 기능을 한번 코딩해 보자는 거죠. 나머지 모든 정부 기능 을 코딩. 그래서 AI 교육 도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지. 교육 도시에 적용. 여기는 물론 이제 사법이라든가 뭐 입법 기능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기능도 포함.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AI 교육 도시 취지에도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은 AI 교육 도시 자체가 일단 193개 국가 출신의 시민들, 출신의 시민들이 도시를 구성한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뭐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 먼저 상정을 하고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기존의 한국 정부 기능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동사무소 가도 말이 안 되죠. 면사무소 가도 말이 안 통하죠. 그렇다고 해서 193개 국가 각각의 언어로서 모든 동사무소에 뭐 전입신고서를 비치하고 뭐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 세계 어떤 국가든 다 쓸 수 있는 공용 언어. 그죠? 그럼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로 모든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두 번째 여섯 다음에는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를 무인 자율 운영 AI 체계로 구성 AI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보자. 그럼 사람은 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 하는 거죠. 자연인은 민주주의라는 거죠. 어떤 민주주의냐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라. 자연인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 자연인이 하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은 AI로 전환을 해보자. 그게 교육도시의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쉬운 일도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 명 정도 될 텐데 그 100만 명이 하는 일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인구 5만의 교육도시로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해보면 2030년쯤에는 제법 골기인 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하니까 우리 팀 주피트 AI 교육 도시에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